아름다운 밤 그리고 난 부럽지 않은 지금의 우리 그런 우리가 정말 언젠가 서 있어. 지금 뭐 하고 있어? 나는 지금 한국어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. 누군가 너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주면 조금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 네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내 친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. 좋은 생각이네. 지금 친구 혼자 모아볼게. 네. 데니스 안녕. 내 친구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은데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어? 시간이 더해? 안녕. 물론이지. 기숙사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. 네. 친구들아, 난 데니스 하미 같이 모스카. 나무 봐봐. 알았어. 지금 잘 봐. 네. 우리는 어디로 갈 건데? 우리는 우선 서울에 있는 극복궁을 보고 다음으로 남산타워에 갈 거야. 네. 한국 문화는 21세기의 최신 기술과 역사적인 현상을 결합해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. 예를 들어 친구들과 서울에 갔을 때 우리는 잘 구축되어 있는 교통 시스템과 수많은 최신 건물을 볼 수 있었는데 모든 건물과 대중교통에는 높은 수준의 민족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서울에 있는 경복궁 근처에 민요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. 우리는 예술, 교통 및 사회를 포함한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한국의 중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
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. 경복궁에서 궁정 내 보안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군인들이 매일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우리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현대 문화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아졌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. 우리가 서울에 갔을 때 정말 운 좋게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현대 문화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또한 우리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팝콘을 무료로 주었습니다. 대박!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곳을 방문했습니다. Yeah. 마을 인가예요. 마을 인가의 그림을 보시면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구조가 안 됐잖아요. 한 304명 정도가 죽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뭘 했냐 비판하는 그림이에요. 지난 인가들 국가에 있으니까.